20대 국회에 들어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또 전남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고향세법과 김영란법입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고향세법이 도입이 되면은 전남 지역 재정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까? 네, 최근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한 4천억 원 정도, 그리고 전남으로 한 5, 6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초기에 그렇다는 거고, 일본의 경우를 보면 2008년 처음 시작할 때는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1조 6천억 원에 달았습니다. 고향세 수입이 일본에. 우리나라도 아마 전남으로 볼때한 10년 정도 우리 시행이 되면, 전남으로만 오는 것이 저는 1조 원 가까이 될 거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고향세법은 사실 과거에도 몇번 발의된 바가 있는데 결국 그렇습니다. 폐기되지 않았습니까? 20대 국회 분위기는 어떤가요? 우선 분위기가 많이 성숙되었습니다. 또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금년 3월에 전국 시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또 고향기부세법의 도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해서 여야 의원들 20분이 20명이 함께 발의를 했습니다. 또 마침 이 담당하는 그 소위가 제가 간사로 있는 농해수에서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입법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이 김영란법 관련해서도요, 농수축산단체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남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 여의도에 우리나라의 축산업 하시는 그 농가에서 올라오셔서 시위를 대규모로 하셨습니다. 저도 갔었습니다.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이 이대로 시행이 되면 1년에만 거의 12조 원, 11조 5,600억 원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네. 심각한 일입니다. 정부에서도 이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하는 총리 역시 민간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영란법에 대해서 앞으로 국회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논의를 할 예정입니까? 지금 이제 잘 아신 것처럼 김영란법은 그 취지는 부정청탁과 뇌물수수를 금지하는 법. 이건 저희가 찬성을 합니다. 근데 시행 과정에서 비현실적인 대목. 그래서 민간 경제에 또 특히 농림축수산 허가에 직접적 타격을 주는 것, 이건 저희가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제 가액 기준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음식, 그다음에 선물, 경조사 비용, 요거를 현실에 맞게 좀 가액 기준을 높여야 된다. 지금은 음식이 3만 원, 또 선물은 5만 원, 또 경조사 뭐 조합까지 포함해서 10만 원이거든요. 이것을 네. 최소한도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속단할 수는 없지만, 잘될 거고, 또 제가 마침 거기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었습니다.